하니까 짜증내지 말고. 네. 굳이 뭐 짜증내가지고 뭐. 강수와 인사상태 등을 활용하고 각국관의 지시에 따라서 순서는 어떻게 분석이 어떠신가요? 아 뭐 다 끝났다고 저는 지금 거의 만점 다 인터뷰 시작했어요. 인터뷰 한번 해볼까요? 네. 아니 이거 그냥 노래가 2020 수능! 맞아! 화이팅! 예! 수능날 아침이잖아 이게. 아 브이로그요? 어. 너 진짜 뭐? 너 진짜 대단하다. 어머니가 보면 너무 뭐라 생각하시겠냐. 못 들어가게 하나 보다. 와. 네. 야, 나 좀 일찍 온 줄 알았는데 꼴찌 왔구나. 패키하세요. 어, 패키하세요. 시끄러워요. 가져가세요. 바로 가져가세요. 드세요. 예, 예, 예. 아, 나 안 그래도 아침에 그거 치약 못 챙겨가지고. 아, 나 뭔가 기분이 생각나잖아. 뭐지? 이렇게 느리게 가. 고마워, 응원해줘서. 너 5층 4층? 어. 사람이 별로 없네. 근데 교실 가면 많이 가지 않아? 맞아, 맞아. 저 행복해요. 지금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. 아이고. 여기에 휴대폰을 넣고. 아니다. 우와, 진짜 괜찮네. 우와. 겨울이다, 겨울. 코로나야 완전 춥지 않아? 추워, 너무 추워. 겨울이야. 신기해. 사람 뭐. 발 또 있었어, 찍어야 해. 오, 야, 우리 국회의원인 것 같아. 국회의원? 오, 야, 감동의 순간인데? 그니까. 어머, 걱정이야. 수능 보느라 고생했어.